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5회차 정함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려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먼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48페이지 뛰면서 생각하라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뛰면서 생각하고 달리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프로는 추진력과 자기 개발을 동시에 지니고 있을 때야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다. 무서운 속도로 달리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로 그 전진을 가속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프로 정신이다. 프로는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 잘못은 언제나 비판되어진다. 그래서 비정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엄연히 정신이다. 위대한 정신이 하나의 철학이듯이 프로의식도 정신이다. 서 있는 사람,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골인 지점에 도착하겠는가? 실패했다고 해서 멈춘다면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실패한 사람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가 목적하는 부분에 참여하여 실천에 나가야 할 것이다. 예, 스님의 글 뛰면서 생각하라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결과로 승부해라. 그림으로 그린 용에 눈동자가 없다.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그린 용의 그림에 마지막으로 콕 쏘는 듯한 눈의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으면 전체가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는 더욱 중요하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한다. 끝마무리가 없으면 일은 완료되지 못한다. 일이 진정으로 끝나는 것은 성패에 관계없이 그 일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반성하고 결산해보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산이 없으면 일은 좀처럼 위를 향해 뻗어 나가지 못한다. 인사를 드리러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미처 가지 못하는 동안 그 사람과 길거리에서 마주쳤다고 한다면 묘하게 서먹서먹한 느낌이 든다. 끝마무리를 뚜렷하게 짓는 생활에는 마음의 어두운 그늘이 없다. 언제나 밝고 산뜻한 기분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도 절도 있게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네, 스님의 글 결과로 승부해라 였습니다. 일이 진정으로 끝나는 것은
성패에 관계없이 그 일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반성하고 결산해 보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내용 명심하시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으로 커다란 계획을 세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새해 세운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른 불법, 바른 진리, SIB 불교 교육방송 역시 불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기도 또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SIB 불교 교육방송 후원 ARS 060-700-2037을 누르시오. 힘과 용기 주시기를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15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